아 갑자기 나 첫사랑 생각나요? 아니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편의방에서 막 방콕 오늘은 대한민국의 배우 겸 가수를 네. 가져와 봤습니다. 여섯 명을 가져왔고요. 첫 번째는 이 천재 아티스트이자 또 네. 배우로도 멋진 역량을 보여준 산울림의 김창완입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밴드 사이는 뺄 수 없는 명밴드이자 뭐 명반들도 많이 남겼습니다. 연기자로도 좀 좋은 평가를 남겼는데 하얀거탑 그 다음에 커피프린스 1호점에도 나오죠. 그런 선역 플러스 이제 특유의 약간 지적인 이미지랑 그 말투가 있어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지만 영화 닥터에도 아, 나왔었었죠. 그거 네. 정말 기분 나쁜 영화예요. 맞아요. 좀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영화죠. 이 가지고 온 곡은 많은 후배 밴드들이 리메이크를 했었던 1978년에 발매된 2집에 수록됐죠.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이게 96년도 공연인데 지금이랑 얼굴 비슷해요. 너무 똑같다. 네. 어 진짜 머리숱은 심지어 지금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머리는 좀 하신 것 같다. 네. 한국지리 선생님 같은데 그죠? 그러니까. 자, 첫 번째가 이제 김창완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세대의 연예인이죠. 1981년생 주호성 씨의 딸이자 어떻게 보면. 대한민국의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 여동생 중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장나라입니다. 아, 아 진짜 인기 아, 지금도, 장난 아니었어. 지금도 근데 얼굴은 똑같아. 남자 이승환 여자 장나라요. 얼굴 거의 박제예요. 박제. 맞아요. 네. 맞네 맞네. 2000년대 초반 어떻게 보면 그때 장나라는 신드롬에 가까운. 네. 그럼요. 뉴논스톱에서 시청률이 39% 40% 육박을 했고요. 장혁과 함께했던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45% 그거 진짜 그거 진짜 신드롬이에요. 신드롬이었죠. 그 이후에 뭐 학교 2013도 히트를 쳤었고 그리고 꽤 많은 장나라 씨의 팬들이나 장나라의 팬이 아니더라도 흥행과 상관없이 지금도 회자하는 어떤 그 드라마가 고백부부. 아 이거 재밌었어요. 네 이거 네. 재밌어요. 나 기억 안 나. 기억 안 나. 이거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주는 드라마였거든요. 아, 목은 왜 이렇게 담배 많이 피시는 거예요? 오늘따라 가래를 담배는 얼마나 피는 거예요? 가래 생산소예요. 네. 일어나서 담배 펴요? 요즘 일어나서 담배 피나 봐 침대에서. 걸음방에 채 뭐 걸어내는 줄 알았어요 지금. 아니 아까 그 하품하는데 꿀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혹시 했지 나는? 지난주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면서 안 해봤구나. 누워서 누워서. 네. 아 맞구나. 내가 마틴 뿌러기 맞구나.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배우진이 화려했네. 이때 보니까. 아, 네, 맞아요. 지금은 탑티어지만 뭐 장기용 씨도 이미 나왔었는데. 아니 손호준 씨가 이때가 그 응답하라 다음이에요? 그러면? 2013년. 네. 아, 좀 뒤네. 저거 저렇게 오래됐어? 네. 아 진짜 오래됐다 저 드라마. 야 저것도 8년 됐어 그러면. 네. 되게 오래됐네. 야. 아 조만간에 응답하라 2002인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? 2002은 뭐예요? 2002 2002 월드컵 때 그래서 아~ 무슨 2002년 벌써 만든다고 했는데 내년이면 20년 지납니다. 20년 전이요. 할만하지. 20년 할만하지. 전이면 그것도 완전 사실 완전 우리 세대의 맞아, 어떤 관통하는 때니까. 찐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저는 2002 월드컵 때 한국 경기 때는 다 광화문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고2 때였어요. 근데 그래서 돌아보면 경기는 하나도 못 봤어요. 그치. 광화문 나가면 경기 안 들어오거든요. 눈에. 너무 축구를 좋아해서 나갔는데 경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나가서 그때 제가 다른 데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일랜드 누나랑 뽀뽀해 준 거 기억납니다. 사실 뭐 예쁜 누나는 아니었지만 네. 아일랜드가 우리나라 그때 이제 경기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덥석. 네. 아 저는 나이 나더라고. 네. 지금 나이에 매우 만족하는데 2002년에 성인이 아니었었다는 그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. 그냥 그때 저는 고1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직구장에서 단체 관람을 하면서 단체 응원을 해서 사직동에서 그니까 이제 동래까지 걸어왔는데 이게 사실 서울 지하철로 가면 한 10코스 정도 됩니다. 쭉 걸어와서 응원하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맞아. 그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으로서 응원하고 집에 가는 것과 어른들이 술 한잔 하고 완전 다르지. 맞아. 두 분은 그때도 이제 딱 성인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잖아요. 2002년 때 우리가 22살 아니면 3살이었을 텐데 그죠? 제일 어릴 때 딱이지. 진짜 좋았죠. 아, 제일 많이 놀 때네. 또 제가 그때 그 세종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할 때 우리 학교에 굉장히 그 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는 굉장히 큰 공연장이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그
연결해가지고 이제 극장처럼 해서 다 같이 축구 가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막 오고 그랬을 거 아니야. 네. 그 안에 나의 미래 여자친구 두 명이 아 진짜 갔었구나.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 있었더라고. 네. 두 명이나 맞아.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지. 그리고 그때 히트했었던 장나라가 히트시켰던 노래를 보면 고백, 4월 이야기, 뭐 스윗드림 모두 다 가요 프로그램들 1위를 했고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활동을 이제 좀 빠르게 시작하면서 공백이 좀 있었지만 뭐 잠깐의 임팩트만 하더라도 대단히 큰 인기를 끌었었던 장나라 씨 오늘 고백을 가져와 봤는데 스윗드림이 비교적 유명하지만 저는 고백을 뭐 제가 즐겨 듣진 않았으나 많이들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네, 이게 라이브를 가져왔는데 라이브는 불안합니다. 네. 네, 그 라이브의 맛이 있죠. 네. 일부러 매기려고 이거 걸로. 아니 라이브의 맛을 또 느끼는 게 좋. 저는 뭐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뭐 나름의 맛이 있지 않나. 삐끗하면 오리 되거든요. 맞아. 전설의 오리. 예. 그리고 이때 뉴 논스톱이나 그 조금 전이면 남자셋 여자셋 시트콤 세대잖아요. 양동근과 장나라를 보면서 대학 가서 저런 CC를 꿈꿨던 이 세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. 네. 그리고 저런 약간 불안함도 저 때는 후탐으로 다가왔던 거. 맞아. 귀엽고. 자 다음은 역시 대표적인 만능 엔터테이너 1971년생입니다. 안재욱이고요.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. 이것도 역시 딱 그 저희 세대 때 네, 제일 히트했던 드라마의 OST니까. 네. 아, 이 노래 나오면 진짜 막 소름 끼쳤었어. 와. 이거 드라마 주제곡이었죠. 맞아.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이고요. 네. 단역이랑 뭐 비중 없는 역할을 맡다가 1997년 별은 내 가슴에가 대박을 쳤는데 와. 주인공은 차인표입니다. 네. 아, 근데 안재욱이 진짜 멋있었어. 근데 안재욱이 서브 남주를 시작을 했다 차인표를 밀어내버린 형국이 됐죠. 그리고 주인공이 돼버렸어. 네, 그래서 이 노래를 안재욱이 극중에서 최진실에게 불러주죠. 마지막 회에 이 노래 부르면서 약간 청혼하듯이 다가가지 않나요? 나 진짜 이때 안재욱 너무 좋아했었거든요. 이때 안재욱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차인표는 너무 불쌍했어요. 주인공을 시작했는데 아, 사랑을 그때 품안에 할 때만 해도 차인표 인기가 엄청났거든. 네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한 별은 내가 그대 별을 그대 품안에 아니 별은 내가 사랑을 그대 그럼 제목도 비슷하잖아. 그래 캐릭터도 너무 비슷했어. 그렇게 밀려나간 다음에 바로 양치하고 다른 걸로 이제 캐릭터를 바꿔줘. 허리띠 풀고 허리띠 푸는 그 허리 위빙은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그 안재욱과 함께 그 나중에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한류의 스타트다 라고 평가를 하는 곡들 네. 중에 하나고 저진머리 스타일 그렇지. 앞으로 내려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눈을 좀 가리죠. 네 그렇죠. 그래서 남자애들 그것도 엄청 했잖아요. 다 했어. 꼴보기 싫게 너무 싫어. 아니 그러니까 난 너무 자괴감이 들었던 게 난 곱슬이라 그게 안 되는 거야. 아 진머리 이렇게 펼치는 게 펴야 되거든.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펼치는 이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아 난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조금만 물 젖으면 돼. 조금만 마르면 꽈지기 시작하거든. 그렇죠. 아, 왜 장효윤 씨가 안재욱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 초등학교 때 엉덩이 만졌다고. 엉덩이 만졌대. 어떻게요? 그 지나가다 그 이제 아기 때 앞에 니까 콕 찔러 맞겠죠 뭐. 아니 그때 아기 때라도 그때보다 안재욱보다 컸을 거야. 장효윤 아나운서는 제가 보기엔 4학년 때쯤 이미 고창석 아나운서도 컸고 5학년이면 네. 저보다 컸을 거예요. 네. 아 태어날 때 160이라는 얘기. 아, 그 길이 그 길이야 길이. 길이 나오면 그만해. 네. 그 대단했었던 Forever. 네. 네. 오빠. 야, 그래도 저때 배우인데 라이브에서 뭐 이 정도면 다 불렀네. 아니 네. 저때는 사회적 문제였어. 가수들이 립싱크 맞아, 한다고. 왜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겠고 막 뉴스에 나오고. 뉴스에 나오고 이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 아니야? 누가 립싱크라고 누가 라이브를 하는지를 막 따지고 그랬었잖아요. 그리고 막 자막으로 표시해놓고 이랬어. 테이프 돌아가는 MR, AR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마치 시청자 기만 행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어. 근데 그 지금 좀 이해가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창력들이 다 올라갔죠. 그건 맞아요. 네. 연습을 하겠지. 맞아. 아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저는. 그 마지막 장면도 막 생각나고 네. 이거 다시 보고 싶다 좀. 별은 내 가슴에. 유치할 테지만
저는 나름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. 내가 애정을 갖고 보면은 다 시대 문제 돼요.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다 이런 남 나중에 크면 이런 남자가 나한테 오는 줄 알았거든. 아 이런 남자 만날 줄 알았지. 약간 전민기 씨도 느낌 있는데? 정막이 흐릅니다. 아니 그 그러니까 생긴 것보다 약간 요런 캐릭터 되게 직진남의 뭔가 좀 나를 확 휘어잡는 그런 남자가 날 찾아올 줄 알았지.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자 1969년생이고요.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는 또 여자로서는 정점인 대단한 배우이자 대한민국 대중가요 이 여자 가수 중에 그 섹시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김한선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이효리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죠. 바로 엄정화입니다. 별명은 한국의 마돈나였죠. 네. 네. 대형 히트곡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맞아요. 배반의 장미, 말해줘, 포이즌, 초대, 몰라. 맞아. 뭐 진짜 어마어마한 페스티벌. 히트곡들. 네, 페스티벌. 배우로서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, 뭐 싱글즈, 댄싱 퀸 이런 이 영화들이 또 히트를 했죠. 오늘 가져온 곡은 제가 두 곡을 가져왔는데 슬픈 기대. 라는 곡이랑 슬픈 기대?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라는 저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해요. 이거 노래 되게 좋거든요. 근데 아주 히트하진 못했어요. 일단 슬픈 기대부터 들어볼까요? 네. 아, 이제 안무 되게 섹시하네요. 안무나 그 무대의 구성이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맞아요. 지금 생각하면 약간 레이디 가가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하늘만 허락한 사랑 네. 갑자기 일단 첫사랑 생각나요? 아니 편의방에서 편의방이 뭐예요? 24시간 하는 편의점인데 안에 술을 테이블이 먹을 수 있어 안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과자랑 거기서 술 사다가 밤새 이제 먹을 수 있는 술집 같은 시스템인데 편의점인 거야. 아 그런 게 있었어요? 옛날에 잠깐 있었죠. 항상 KMTV 이런 거 틀어놓거든.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편의방에서 막 방콩? 아니야 그걸로만 못해. 아, 살짝 했던 것 같아. 반에만 공 정도 했던 것 같아. 아 그때 내 기분이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. 아. 자 다음 곡으로 가겠습니다. 이분은 사실 여기에 끼기에는 그 인기도는 조금 비교적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나름의 임팩트를 남겼었던 1973년생이고요. 이 사람과 뭐 정우성 씨도 예전에 좀 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휘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모델형 연예인 다리 길고 머리 조그맣고 이런 사람들이 좀 유행을 많이 타기 시작했죠. 1994년에 이 노래 너 하나만을 위해로 데뷔를 했고요. 그리고 종합병원에도 출연을 했었고 뭐 사실 이제 또 저희 때 구본승 씨 하면 이제 마법의 성 지금 강예원 씨인데 영화죠 영화. 영화 그렇습니다. 아니야 마법의 성은 많이 인기가 시들었을 때 하셨고 요 노래 부를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. 맞아 이때는 인기 많았어요. 인기 진짜 많았어요. 진짜 많았어요. 인기 많다가 마법의 성으로 잠깐 이제 연예 활동 쉬고 마법의 성이 뭐지? 굉장히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수위가 센 드라마 영화가 아닌데 저 때는 막 이제 외설적이다 막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던 그렇습니다. 어쨌든 구본승 씨의 데뷔곡 너 하나만을 위해 근데 이때 진짜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. 엄청 인기 많았던 맞아. 걸로. 스타일이 진짜 좋았어요. 키 진짜 크시다.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연예인들이 어릴 때 딱 이렇게 데뷔하고 이러면 진짜 약간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렇죠.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렇죠. 근데 요새는 그냥 너무, 나오잖아요. 너무 다듬어 나오니까 하일처럼 초등학생 때처럼 네. 그때부터 막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매력이 없다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어떤 되게 개성 있잖아요. 네,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 데려다 놓은 것 같잖아. 키 크고 잘생긴 일반인 데려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. 영파 가슴을 열어라 이거 그래. 조금 진화한 버전이 판유걸이야. 판유걸이랑 구본승은 너무 심했다. 아 근데 확실히 매력적이다. 멋있어. 그죠. 확실히 매력적입니다. 자 다음은 지금은 이제 좀 활동이 많진 않지만 네. 역시 만능 엔터테이너의 어떤 선봉장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. 1980년생
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으로 데뷔를 했는데 아. 그 데뷔는 충격적인 데뷔였죠. 진짜 너무나. 네. 어, 너무 충격적이었어. 무서웠어. 맞아요. 어. 정말. 나 무서웠어. 침 들린 듯한 그런 네. 연기. 소문도 많았어. 진짜로 약간. 맞아. 맞아요. 맞아. 어. 그 다음에 이제 가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정현 씨가 대한민국 테크노 네. 열풍의 중심에 있었죠. 그렇죠. 네. 뭐, 와. 바꿔 줄래 너 뭐 이런 엄청난 히트곡도 있었어. 반만 나를 따라봐. 이건 뭐 반. 그 반이었나? 네. 그건 좀 뒤인 것 같다. 네. 그치? 근데 이런 여러 테크노곡 말고 아 이게 히트하지 못한 곡인데 그 일본 시보야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테이토아라는 DJ가 있습니다. 네. 그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정현 씨한테 준 곡이 있어요. 네. 4집에 들어가 있는데 Brighter Than Sunshine이거든요. 근데 노래가 그 진짜 시부야계에 아주 괜찮은 트랜스거든요. 근데 거의 타지 못했습니다. 이정현 노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할 만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본어 가사를 불러도 전혀 이적이 않은 그 느낌의 음악이네요. 저 이정현 씨랑 잘 어울린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 이정현 씨가 이제 처음에 데뷔했던 영화도 그렇고 그때 다음에 나왔던 노래 이제 부채두고 불렀던 게 뭔가? 와. 네. 그것도 그렇고 그때 당시엔 이미지가 약간 무녀 같았어요. 네, 되게 무녀. 지금 신들린 사람인가? 뭐 아니 그리고 느낌이었어요. 다큐멘터리인가 어딘가에서 그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거에서 보면 침실 다 빨간색으로.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컨셉이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컨셉이 좀 과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촛불 켜놓고 자고. 아 그래, 저도 약간 기억나요. 그러니까 좀 기괴했어요 그때 분위기가. 그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저때는 그 컨셉이 좀 너무 기믹이 좀 셌던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되게 먹혔잖아요. 엄청 잘 먹혔죠. 인기가 되게 많았고 무지 많았으니까. 근데 이정현만이 가지는 그 매력은 너무 독특하니까 이게 먹히긴 먹히. 카리스마도 있었고. 이정현 씨 예전에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다채롭게 공연하기도 쉽지 않았다고. 워낙 확확 바뀌니까. 그 줄리 할 때는 되게 귀엽게 하잖아요. 인형처럼. 바비 인형처럼 하고 나오잖아. 컨셉을 참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. 이정현 씨는. 그러니까 연기가 되니까 그런 거 할 때도 그죠. 연기한 거 아니에요 저게. 연기가 너무 훌륭했던 거지. 새끼손가락에 마이크를 꽂는 거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. 네. 아마 본인의 아이디어 냈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. 무대도 전부 다 자기가 스케치북에 그려서 그렇게 구현해달라고 얘기를 한대요. 저 춤도 무서워. 그럼 지금 괜찮으신 거지만 옛날엔 실제로 약간 신기가 있으죠. 아니 어차피 연예인이 그쵸. 그 끼는 약간 비슷하다고 봐요 나는. 그리고 뭔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더 확 발산되니까. 지금은 또 이제 결혼해서 차분하게 사시지만 그때는 더 발산했을 수 있죠. 우리 줄래 잠깐 봐요. 예. 컨셉 자체가 인형이어가지고 남 뒤에 백업 댄서분들도 다 인형처럼. 근데 저렇게 살면 되게 인생이 원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? 그죠? 젊을 때 막 다 했는데 진짜. 젊을 때 막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고 막. 안 해본 대로 화려하게 보냈지. 진짜. 근데 또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. 물론 내가 그런 발끝에도 못 미치겠지만 저분은 그냥 끼가 많다의 정도로 표현되는 분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다. 정말 연예인은 저런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압도적이네요. 보통 기인은 아닌 것 같아요. 자 여기까지. 아 끝났어요? 네네네. 아 예, 또 옛날 추억이 잠겨. 그러니까 심취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. 그러니까 아 몰입했었나 봐요. 그러면 이게 2000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진짜 황금기였네요. 맞아요. 진짜 별의별 아티스트가 다 나왔고 네. 자기 개성과 캐릭터가 다양하고.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한대요. 아, 그렇구나. 다양한 장르 음악들과 천재들이 나왔었던 타이밍이다.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또 디지털이랑 막 섞여가지고 아마 그냥 전 뭐 저랑 비슷한 또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죽을 때까지 90년대 이야기 하다 죽을 것 같아요. 맞아. 그때를 겪은 사람들이라면. 네.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또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